예, 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우리 지금 강의는 재경관리사 입문 강의, 세무회계 두 번째 강의입니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세무조정은 법인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본 세무조정이 뭔지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보시면 세무조정 개념부터 나오죠. 5페이지, 우리 교재 5페이지 메뉴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세무조정 개념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역시 저랑 같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같이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론적으로 수익에 해당되는 입금에서 비용에 해당되는 송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금과 송금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나옵니다. 회계에서 입금은 수익하고 비슷한 말이고요. 송금은 비용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입금은 플러스 되는 거, 송금은 마이너스 되는 거, 뭐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재무회계에서 계산된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수익비용, 거기다가 입금잔입, 송금불산입 또는 송금잔입, 입금불산입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산출 방법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입금 총액 빼기 송금 총액, 이게 법인세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입금 총액 빼기 송금 총액 해가지고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 대상에 대한 소득을 계산하는 게 기본적인 이론인데,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손익계산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거기에다가 입금은 더하고 송금은 빼자, 조정만 하자 이거예요. 입금잔입과 송금불산입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송금잔입과 입금불산입은 또 거의 같은 말이에요. 입금잔입은 당기순이익에 더해준다. 송금불산입도 당기순이익에 더해줘요. 입금잔입이라는 거는 법인세에서 보기엔, 세법에서 보기엔 입금 플러스 되는 항목인데, 회계,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으로 안 쳤네, 수익으로 쳐라, 더해줘라 그런 말이고, 송금불산입은 회계에서는, 재무회계에서 손익계산서 만들 때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기록을 했는데, 세법에서 보기에는 비용이 아니다, 송금이 아니다, 비용에서 제외해라, 송금불산입. 송금잔입은 역시 거꾸로 개념입니다. 송금잔입은 회계에서 보기에,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계산을 안 했는데, 세법에서는 비용이네, 송금이네, 그래 송금에 산입해라, 비용으로 계산해 빼줘라, 순이익에서 빼줘라 그런 이야기죠. 입금불산입은 회계에서는 수익으로 계산했어요. 뭐 매출이라든지 뭐 수익으로 계산했는데, 세법에서 보기에는 수익이 아니다, 입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금불산 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서 빼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기업회계 손익계산서를 말합니다. 기업회계에서 수익 빼기 비용 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해놓고 있으면 이거에다가 세무조정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세무조정 입금 잔입 송금 불산입 플러스하고 송금 잔입 입금 불산입을 마이너스 해가지고 과세 대상이 되는 값 사업연도 소득을 조정을 해서 도출해낸다. 이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해요. 세무조정은 하나하나 볼 건데요. 그리고 본 강의 때는 굉장히 많은 세무조정을 보게 될 겁니다. 기본 개념은 다 이거예요. 이거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기본적인 개념만 제대로 익힌다면 뭐 그렇게 막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지나치게 어렵지도 않다, 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세무조정의 유형 보겠습니다. 세무조정은 몇 가지 유형 금방 봤었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잔입, 입금불산입, 이네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네 가지에서 다 끝나요. 별거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입금산입은 세법상 입금에 해당되는 것을 법인이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았을 때, 수익인데 왜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았냐? 입금잔입해라, 더해라, 입금잔입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회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라지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그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제대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예요. 그런데 세무회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회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목적도 들어가고 또는 공평한 그런 공평성의 원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거의 고려할 게 많아요. 세금은 그렇습니다. 세금은 좀 그래서 많이 복잡해요.
회계 기준하고 세법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 되게 세법이 훨씬 복잡하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회계 기준도 어렵고 복잡한데 회계 기준을 바탕으로 또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재는 두께는 비슷합니다만은 실무에서는 실무로 가면 세법이 너무너무 방대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세무사라는 직업도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먹고 살긴 하는데 어쨌든 세법하고 회계하고 그 개념상의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송금불산입하고 거의 같다. 입금산입 당기순이익에서 더해주는 거고 송금불산입도 당기순이익에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쓰입니다. 이게 뭐 송금산입, 입금산입인데 송금불산입으로 왜 써놨냐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송금불산입은 세법상 송금이 아닌 것을 법인이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비용이 세법에서 보기에는 송금이 아닌데 왜 비용으로 계산했냐 송금을 하지 마라 송금불산입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송금산입하고 입금불산입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격하게 다르게 구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훌륭하신 우리 학자 학문이 높으신 교수님들 중에는 엄격하게 구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둘 다 빼주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에서 빼주는 거죠. 세법상 송금에 해당되는 것을 법인이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빼줘라. 송금산입 하라는 거고 죄송합니다. 입금불산입은 세법상 입금이 아닌 것을 법인이 수익으로 계산했을 때 그럼 그럼 수익으로 계산했으면 수익에서 빼라는 거죠. 세법에서 보기에는 입금, 수익이 아닌데 법인에서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계산했다면 빼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세무조정 중에는 결산조정도 있고 신고조정도 있습니다.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결산조정, 결산이란 말이 들어가죠. 결산이라는 거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결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산은 재무회계에서 하는 거예요. 기말결산 때 보면 감가상각비도 계산하고 대손충당금도 계산하고 그리고 발생과 이연 개념으로 의해서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뭐 선수수익, 미수수익 이런 게 계산하죠. 그런 거를 말합니다. 결산이라는 그래서 결산서 다르게 말하면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나 뭐 재무상태, 재무제표에 계산을 하면 세법에서 인정해주겠다. 그게 결산조정이에요. 읽겠습니다. 결산조정이란 법인이 비용 등을 결산서에 계산하여야만 법인세에서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법인에서 결산서에,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쓰지 않으면 세법에서도 오케이, 안 써도 괜찮다. 비용으로 썼다면 뭐 썼네? 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다 인정해주는 게 결산조정이에요. 신고조정은 결산서에 쓰지 않으면 법인세법에서 강제로 뭔가 송금 잔입이라든지 해버리는 겁니다. 신고조정이란 법인이 비용이나 수익을 결산서에 계산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이나 입금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뭐 강제로 인정하는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럼 많지 않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법인 임의로 신고조정을 선택해가지고 신고조정으로 뭘 송금 잔입이라든지 뭘 하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강제는 아까 강제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무조건 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의 신고조정 항목을 결산서에 계산하지 않았다면 신고조정을 통해서 송금이나 입금으로 인식한 후에 세금을 뭐 적게 낸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모든 입금 항목과 대부분의 송금 항목이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결산조정 항목은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뭐 어떤 충당금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개념만. 결산조정은 결산서에 써야 된다. 재무제표에 써야 된다는 거죠. 신고조정은 결산서에 쓰지 않아도 세무조정만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항목은 보는 강의 가서 보시게 될 겁니다. 소득처분의 개념, 소득처분이 나와. 우리 이때까지 세무조정이라는 걸 했고요. 세무조정을 하면 세무조정에 딸려 나오는 게 소득처분이라는 게 딸려 나옵니다. 세무조정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또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세무조정이고 그에 따라서 그 귀속을 어디로 둘까라고 판단하는 게 소득처분인데요.
회계상 비용으로 계산된 것이 세법상 송금이 아닌 경우, 그렇다면 송금불산입이죠. 송금불산을 하는데 이 송금불산을 세무조정하면 송금이 아니다. 우리 법인의 송금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송금이냐? 그 귀속을 따지는 거죠.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이 아닌 것이 되므로 적절한 귀속자를 찾아서 해당 비용을 귀속시키는데 이 과정을 소득처분이라고 해요. 즉,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을 하는 금액의 귀속자를 찾아서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류를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추가적인 과세가 발생을 합니다. 가슴이 아직 와닿지 않으시죠? 와닿지 않으실 텐데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실제로 세무조정을 해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소득처분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지하자. 하지하자. 전화.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소득처분의 유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유형 보시면 소득처분 중 내부에 남는 것도 있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있어요. 내부에 남는 거는 대표적으로 유보 또는 삼각형 유보인데 이 삼각형 표시는 세법에서는 마이너스 표시예요. 그냥 마이너스 줄 이렇게 꺼버리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세법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각형을 표시해가지고 마이너스라고 부릅니다.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기타라는 것도 있어요. 기타는 이제 자본과 주로 자본과 관련된 부분은 기타로 소득처분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씁니다. 소득처분 중에 내부에 없고 외부로 유출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배당, 상여, 기타 사여, 유출, 뭐 기타 소득, 귀속자를 찾아서 이런 종류로 소득처분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외부로 유출되는 것의 소득처분, 배당 상여, 기타 사유 유출,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귀속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 등 그냥 주주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귀속자가 주주라면 주주는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죠. 투자했으니까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소득처분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추후 귀속자 받아간 배당으로 받아간 사람한테는 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소득세가 과세되죠. 근데 소득처분 귀속자가 임원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인 임직원을 말합니다. 임직원. 임직원인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상여는 직원들이 월급처럼 뭐 어떤 성과에 의해서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받아가는 거다. 또 임원이나 직원들 받아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상여로 받아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과세가 됩니다. 귀속자한테 해당 임직원들한테 근로소득이 과세가 돼요. 이런 게 배당 상여. 귀속자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주주라면 배당, 임직원이라면 상여. 오케이. 기타 사여 유출. 소득처분 귀속자가 주주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다. 다른 법인이다. 또는 개인사업체다. 그러면 기타 사여 유출이에요. 귀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고요. 기타 사유 유출은 추가적인 소득 처분 소득에 대한 무슨 추가적인 그 소득세 이런 게 없어요. 개인의 뭐 법인세라든지 개인의 사업 소득세 이런 걸로 자동 자연스럽게 추가 그 취중이 되니까 그 과세가 가능하니까 따로 추가적인 그런 과세 과정이 없습니다. 배당은 뭐라고 했죠? 배당은 추후에 배당 소득세 과세되고 상여는 추후에 근로 소득세로 소득세 과세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 기타의 사람일 경우에 소득처분 귀속자가 위의자가 이외의자인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하게 돼요. 근데 보통 위의 세 개에서 해결이 됩니다. 배당, 상여, 기타 대출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기타 소득으로 가는 경우는 뭐 가끔 간혹 있어요. 간혹. 그래서 기타 소득이 또 소득이기 때문에 추후 귀속자의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뭔가요? 배당. 임직원인 경우에는 상여.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 자회유출. 개인사업자? 기타 자회유출. 그 외에 이런 사람들 외에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기타. 기타소득. 기타소득. 오케이. 바로 밑에 있는 표를 보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 금방 봤던 표 바로 밑에 있는 표입니다. 하나의 표로 정리를 또 해놨어요. 위에 표는 그냥 문장으로, 시험은 문장으로 출제되니까 문장으로 해놓은 거고, 시험 출제 잘 됩니다. 중요한 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표로 묶어놨어요.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 주주 또는 출자 주주 등인 경우는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고, 임직원인 경우에는 상여, 귀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기타 사회유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으로 되고, 귀속자에게 소득세 과세가 되는 거 배당소득, 상여,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과세되고, 이것만 기타 사회유출만 추가적인 과세가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도 안 하죠. 원천징수라는 거는 지급할 때, 소득 지급할 때 일정액을 떼서 세금을 내는 거. 그래서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은 원래 배당 줄 때 또는 월급 줄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똑같이 원천징수 해요. 지금 여기에서도 원천징수하고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 원천징수까지 다 합니다. 기타 사회유출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주주에게 귀속되면 배당, 임직원에게 귀속되면 상여,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면 기타 사회유출, 그 외이자일 때는 기타 소득,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건 다 아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이면서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주이면서 사용인인 경우도 있죠. 사용인은 뭐 직원을 말하는 거고, 그럴 때는 밑으로 갑니다. 두 개 같이 해당이 된다. 그럼 밑으로 가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받은 걸로 봐요. 그래서 밑으로 가니까 상여인 거죠. 상여. 상여. 그리고 주주이면서 법인인 경우도 있어요. 주주이면서 법인. 역시 주주이면서 법인인 경우 밑으로 갑니다. 법인으로 보고 소득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기타 사회유출로 가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사용인은 일반적으로 종업원이나 직원을 말하는 거다라는 그냥 간단한 설명이고요. 넘어갑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요. 세무조정을 하는데 세무조정인 귀속자가 주주면은 배당, 귀속자가 임직원이면은 상여, 귀속자가 법인이면 기타 사회유출, 그 외에 자면 기타 소득.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귀속자가 모르다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겠다. 세무조정하고 송금 소득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사장 너는 알 거 아니냐. 대표자. 대표자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사장 너는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봅니다. 대표자한테 상여로 처분하면 대표자가 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되죠. 그래서 세금 더 내라. 그런 이야기죠. 세무조정이 사회로 요출된 것이 분명한데 귀속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세금을 더 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누구한테 뭔가 있었는데 그 귀속이 누군지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대표자 책임이다 라는 거죠. 추계라는 거는 대충 추정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걸 말해요. 추계. 장부가 없을 때는 대충 추정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에서 정해놓은 그런 계산 방법이 있어요. 추계할 때는 이럴 때는 뭐 뭔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장부가 없는 책임은 누구한테 질까요? 역시 대표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장부가 있으면 장부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장부가 없으면 추계를 해야 됩니다. 추정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책임을 대표자한테 묻습니다. 장부 등이 없어서 추계로 과세표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순이익 이런 것들이 차액이 날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차액에 대해서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역시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가지고 대표자가 세금을 더 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천재지변, 지진 났다, 태풍 났다 이래가지고 회사가 싹 없어져 버렸다. 건물까지 싹 날아가 버렸다. 그럴 때는 봐줘야죠. 그럴 때는 괜찮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냥 기타 사유유출로 소득 처분해가지고 기타 사유유출은 추가적인 과세가 없고 원천징수도 없죠. 그래서 그걸로 끝나자. 대표자한테 세금 더 내게 만들지 말자. 그런 이야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교재 7페이지 동그라미 6번입니다.
내부에 남는 것의 소득 처분.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또는 기타 이런 게 사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겁니다.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이거는 올해 유보가 나오면 미래에 무조건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고요. 올해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면 미래에 무조건 유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 남아있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추후에 반드시 반대되는 재무조정 소득처분에 나와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없어져요. 보시면 유보는 입금 산입 또는 송금불 산입 하는 재무조정의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을 때 하는 소득처분. 그래서 유보라는 거는 입금 산입 또는 송금불 산입 단기 순이익에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더 나와요.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단기 과세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세금이 더 나오죠. 추후에는 미래에 반드시 마이너스 유보를 발생시키므로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사후관리하는 소식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유보는 반대죠. 마이너스 유보는 송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 한 세무조정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을 때 하는 소득처분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니까 송금 산입 단기 순이익에서 빼주는 거죠.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빼주는 거니까 단기 순이익이 차감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단기 과세 소득이 감소,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추후에 반드시 유보를 발생시킵니다. 반대되는 게 미래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유보는 반드시 마이너스 유보 나타난다는 거고, 유보를 발생시킴으로 사후관리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따로 사후관리하는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그 서식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기타는 사내에 남아있는데 내부에 남아있는 것인데 이게 좀 애매해요. 자본과 관련된 건 우리 재무회계 공부할 때도 자본과 관련된 건 좀 애매했죠. 가슴이 와닿지도 않고 무슨 자본금이니 자본잉여금이니 이익잉여금이니 자본조정이니 기타 사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니 이런 것들이 좀 뭔가 개념이 좀 추상적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과 관련된 거는 좀 추상적이에요. 보시면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금액이 사내에 남아있으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의 자산부채의 차이가 없는 경우예요. 자산부채 차이가 없다면 왜 세무조정을 할까? 개념상으로 뭔가 좀 다르게 취급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자본과 관련된 세무조정이 있을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기속자에 대한 추가 납세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며 추후에 반대 세무조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기타로 소득처분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추후에 반대되는 것도 없고 또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간단하죠?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듀웨이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세무조정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렇게 이러한 세무조정이 있는데요. 세무조정을 직접 해보시면 가슴에 좀 와닿으실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소득처분은 사외로 유출되는 거 네 가지가 있었죠. 상여, 배당, 상여, 기타 사여 유출, 기타 소득 네 가지. 기속자가 주주면 상여, 임직원이면 임직원 사유, 주주면 배당이죠. 금방 잠깐 하셨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부러 틀리게 말한 거예요. 자연스러웠나요? 죄송합니다. 아, 저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오케이. 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속자가 주주면, 주주 또는 출자하면 배당이죠. 주주는 배당을 받아가는 사람이니까. 임직원이면 상여죠. 월급하고 급여하고 비슷한 거죠. 임직원은 월급 받아가는 사람이니까 상여. 다음에 기속자가 법인이라면 기타 사회유출. 그 다음에 그 외자라면 기타 소득. 상여는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나타나고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타 사회유출은 없죠. 추후에 추가적인 세금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도 기타 사회유출일 경우에 원천징수도 안 하죠.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일 때는 원천징수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내에 남아있는 거, 유보 마이너스 유보, 기타 세 가지. 유보는 과세 대당 소득을 증가시키는 거, 입금 잔입 송금 불산입, 추후에 반드시 반대 조정, 마이너스 유보가 나타나고, 마이너스 유보는 지금 당장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단기 순이익 줄여서 과세 소득 줄여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는 거, 추후에 반드시 유보가 나타나고, 기타는 자본과 관련된 거, 세법상 자산부채하고 기업회계상 자산부채가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자본과 관련된 게 주로 나타나는데 기타로 처분하게 되고 추가적인 세금 부담 사후관리 전혀 없더라 라는 거죠.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한번 세무조정 소득 처분을 해보겠습니다. 이전까지 이론적인 거였고, 이론적인 것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정하는 것도 시험에 잘 출제가 돼요. 보시면 주원주는 주원주, 제 이름이 이원주라서 주원주라고 했어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할 때도 주원주가 나온 적이 있는데 주식회사 원주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주식회사 원주 임직원분들 죄송합니다. 여기는 제 이름이라 원주라서 원주라고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원주는 자기 주식 장부가의 500만 원을 500만 원짜리 자기 주식이에요. 500만 원짜리 자기 주식을 520만 원에 팔았어요. 처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겠죠. 비싸게 팔았으니까.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세법에 따른 세무조정과 소득 처분을 하시오. 차변에 현금 52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520만 원 현금 씁니다. 잘했네요. 자기 주식이 500만 원짜리가 나갔죠. 장부가 그대로 500만 원 나간 거죠. 대변으로 나갔다. 잘했고. 500만 원에 산 거를 520만 원에 팔았으니까 20만 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행용금으로 잘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 그것도 국제 한국 재택 국제 기준에 따라서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세법이 보기에는 이게 세법 기준 세법에 안 맞다라는 거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 처분이익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이익이니까 입금입니다. 입금 산입해라. 입금인데 왜 입금으로 수익으로 쓰지 않고 자본으로 썼냐 이거죠. 회계 기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죠. 세법하고 기준이 다르니까 세법에서는 입금 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해줍니다. 입금 산입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0만 원. 이거는 자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타로 처분합니다. 자본과 관련된 건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입문 과정에서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본과 관련됐으니까 기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금이 아닌데 입금인데 입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자본으로 계산했네. 그럼 입금 잔입해 주는 거고, 금액 그대로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 과목은 뭐 자기주식 처분이익으로 바로 써도 되고 아니면 다른 뭐 자본이익으로 써도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과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입금 잔입 20만 원 기타 이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있는 계정 과목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페이지 아래쪽에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문제 2번 가겠습니다. 법인의 토지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 제2기와 제3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제2기 보겠습니다. 토지를 200만원에 취득해요. 취득세 4만원을 지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보통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취득세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해가지고 재무회계에서도 이때 토지가액을 204만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실수를 했어요. 토지가 200만원 쓰고 취득세를 세금과 원가로 써버렸네요. 그래서 현금 240만원 나간 걸로 이렇게 장부에 분개를 했습니다. 재무회계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직원이 실수한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도 보기에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세법에서도 이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세법과 회계기준이 동일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회계기준 따라서 잘 했다면 세무조정은 안 하는 건데 잘못했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해야 됩니다. 세금과 원가는 일종의 비용이죠.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처리했다. 손금 불산입입니다. 그래서 제2기 2기에는 일단 손금 불산입 세금과 원가 4만원 소득처분은
토지가 원래 204만 원이어야 되는데 2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4만 원 차이 나는 게 비용이 아니다. 토지를 가격을 높여줘야 된다. 200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토지 가격을 높여줘야 된다. 유보 금액만큼 토지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해줍니다. 유보. 이게 이 4만 원이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니고 내부에 토지라는 계정 과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4만 원을 유보로 소득 처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에 세무조정은 종금불산입 세금 4만 원 유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역시 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계정 과목은 재무에게서 중요한 거고 세무에게서는 이 중간에 있는 과목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세금 과목으로 써도 되고 세금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3기에는 3기 보니까 위 토지를 280만 원에 처분 팔았습니다. 땅과 같이 처리해야 했다. 토지 원가를 200만 원으로 기록했었으니까 200만 원 그대로 대변에 쓰고요. 현금 들어온 게 280만 원이니까 유용자산 처분이익이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유용자산 처분이익 8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280만 원, 대변에 토지 200만 원, 그리고 유용자 처분이익 8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기에 유보잔액 40만 원이 있어요. 과거에 유보 4만 원으로 세무조정 소득처분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팔 때 팔아버리면 이 토지가 우리 회사에 없죠. 이때 무조건 반대조정합니다. 무조건 송금 잔입 이때 송금 잔입은 처분이익이죠. 유용자 처분이익 4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 소득처분 해준다는 겁니다. 팔 때 매각할 때 매각 시점 또는 감가상각 할 때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 아니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할 때나 매각할 때 이럴 때 반드시 반대되는 소득처분 세무조정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유보 마이너스 유보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는 이제 유용자 처분이익이 차변으로 가 있는 대변에 써야 되겠죠. 우리 교재에는 제대로 써 있습니다. 뭐 수정하실 건 없고요. 그냥 여기서만 오해하지 마시고 대변에 유용자 처분이익이 80만 원 있는데 이 중에 4만 원이 송금 잔입이다 또는 입금 불산입이다. 송금 잔입 입금 불산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입금 불산입.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라는 소득 처분이 반대되는 조정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페이지 맨 밑에 표 바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득 시 송금 불산입되었던 금액은 처분 또는 감가상각 시 송금 잔입된다. 유보 마이너스 유보된 금액은 추후에 반대되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반드시 나타나 추인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타날 때랑 추인될 때 가장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본 겁니다. 역시 본강에 가서는 조금 더 복잡한 사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입문 강의 기본 이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걸 본 거고요. 여기까지 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보셨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페이지에 역시 기초개념 OX 10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역시 한번 OX 맞는지 한번 보시고 밑에 답이 있습니다만은 답을 안 보고 그냥 앞에 나온 내용으로 찾아가면서 OX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